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지금 뭐 축구, 대한민국 축구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아사라판이 되어가고 있죠. 예, 아사라판. 예, 가장 좀 걱정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과연, 옛날 같이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과연, 이 축구가 이제 앞으로 국민의 어떤 열망을 받고 정말 막 밤새도록 이렇게 치킨 시켜 먹어가면서 맥주 시켜 먹으면서 새벽까지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당연지사처럼 올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강인을 퇴출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강인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이게 사실은 좀뭔 얘기가 되냐면, 원래 운동선수, 저도 이제 예전에 뭐 학교 응원단 같은 걸 해서 그 운동부 생리들을 잘 아는데, 그 운동부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선후배들끼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 게임 전날에도 막 사고치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는 게 다반사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사실 그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가 다 밝혀지고 알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 무릎을 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라는 것은 일반인들과 틀려. 제가 겪어본 운동선수는 야생마예요, 야생마.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이 정말 그 일반인하고 튼, 그냥 반응이 바로 오는, 열받으면 바로 화팍 나버리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막 일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참뭐뭐 잘못하면 뭐 사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것들도 운동부들이 좀안 그런 경우도 덜어 있어요. 덜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거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뭐 그래 또는 뭐뭐좀잘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왜왜 저러지 왜 티격태격하지 이런 것들이 운동부는 안 그렇다는 얘기야.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은 치열하게 뭔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서로 뭐 티격태격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다 같이 동일시해서 보면은, 다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요번에도 이제 이강인하고 이제 손흥민이가 밥 먹다가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영국 그 스포츠지에서 나와가지고 좀 한국으로 지금 이게 됐는데 이게 과연 월드컵 축구 팀 중에서 월드컵뿐만 아니라 먼팀 중에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했던 게 없었을까요? 이 선수하고 감독하고 서로 뭐 얼굴 붉힐 일은 없었을까 이거야. 저는 이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적나라하게 다 공개가 되고 한국 축구 지금 완전히 솔직히 이거 보면서 이강인이 욕하는 이유가 에이 새끼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이렇게 됐어라고 지금 한풀이 하려고 이강인을 욕하는 거지. 이강인이 욕다 끝나고 나면 정말 그때 그 혼마음을 어떻게 할 거야? 예? 이강인이 욕하고 이강인이 퇴출시켜서 다시는 국가대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홍준표 저기 시장 말 맞다나 그냥 그뭐 싸가지 없는 놈 그냥 퇴출시키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은 다 모든 게 해결되고 딱싹 정리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음날부터 이강인이 딱 퇴출되고 나면 뭐 손흥민이고 뭐고 다 이제 그대로 다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다 웃으면서 이제 손 들고 딱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야, 우리 할수 있다. 이강인 저 새끼 죽였으니까 우리 다될수 있어. 하면서 다 이렇게 손 들고 이제 뭐 누구야 저기 홍명보니 뭐 최용수 이런 팀 감독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럼 월드컵 또 4강 갈 때까지 박수 치고 막 사람들이 아 잘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 응원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인기 식었어요. 뭔가 지금 벌써 어떤 느낌이에요? 예, 아유 떡잎부터 보인다는 느낌 안 들어? 그런 느낌이 들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제, 아 그렇게까지 내가 응원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아 보니까, 지들끼리도 신비감도 다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면서, 전날 막 기도하면서, 다음날 축구를 위해서 전 국민들이 저렇게 응원하는 거 알니까, 우리끼리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동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고 있었구나. 뭐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연상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보지 말아야 될걸본 거야 말하자면 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겁니다.
우리가 뭐 부부지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야 뭐 남녀관계든 어? 부모 자식관계든 우리가 안 봐야 될 것들 있잖아요. 안 봐야 될 거. 응? 굳이 안 봐야 될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우리가 보통 집안 문제 가지고 경찰서 가면은 경찰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주 뭐 큰 폭행이라든지 뭐 어? 이런 것들 빼고는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얘기 왜 하겠어요? 이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 한국 축구 아사라판 되고 지금 저기 뭐야 막 이런 상황이야. 이강인이가 갑자기 그렇게 막 박수치고 아 날쌘돌이라 그러고 슛돌이라 그러고 그렇게 막 박수치던 우리 새끼 같은 선수를 지금 막 매도를 하고 완전히 그냥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지금 어? 뭐 광역시장은 지금 뭐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러고 아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축구협회 정문교회장 물러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지금은 또 왜 이강인한테 그냥 모든 죄를 덤탕이시는지 모르겠어. 아 이강인이 그러니까 나는 뭐 욕을 하는 건 좋은데 걱정인 건 뭐냐면 이강인이를 다 이제 퇴출시키고 나고 어, 사단을 내고 아작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해결되냐 이 얘기야. 응?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인기 식었어요. 어, 국민들이 벌써 아 재미없다 이 느낌이 드는 거지. 뭔가 여기서 새로운 판이 안 짜지면 제가 봤을 땐 한국 축구는 당분간은 이번에 월드컵도 그렇고 김빠졌어 김빠졌어 김빠졌습니다. 손흥민이도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제대로 된 기량 발휘하겠어요? 이거 뭐 저 영국에다 누가 그 찔렀겠습니까? 뭐 어? 손흥민이 뭐 아는 사람이 뭐 손흥민이 가서 얘기해서 했겠지. 누가 얘기했지 영국에다가 그걸. 어? 파리 생제르맹 다니는 뭐 이강인이가 지가 때려놓고 지가 얘기했겠어요? 뭐 손흥민이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든 답답해서 얘기했겠지만 결국은 이 사태가 이제 이렇게 오픈되게끔 또 오픈을 시킨 거 아니야. 어? 손흥민이가 입 다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지. 아무튼 어느 내부든 간에 제일 문제는 클린스만이겠지만 이걸 제대로 다 단속 못하고 눈앞에서 그렇게 막 싸움질을 하고 앉았는데도 그걸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추스리지도 못해서 이게 다 전 세계적으로 타지가 타전이 되고 전 국민이 다 알게끔 만든 그 병신 같은 어? 독일 그 축구 영웅 클린스만이 제일 문제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어쨌든 뭐 경질 됐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고 실실 쪼개가면서 엄플했다면서요. 할 말 없고 문제는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은 저렇게 룰루랄라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계속 축구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 축구를 계속 해야 되고 대한민국 그래도 지금 뭐 금융권이든 뭐든 어, 금융기업도 안 된 상황에 공매도가 횡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어줬던 게 지금 한국 축구인데 지금 이 모양이 돼가지고 다들 지금 지들 삼수들끼리 서로 쌈박질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고 이강인은 KT 지금 뭐야 그 광고판 다 내리고 앉았고 그것도 웃겨요. 그거 지금 어린애들 데리고 내리고 그 광고판 내리는 것도 웃겨. 어? 뭐 이강인이 죽이고 나서 한국 축구 얼마나 잘 되겠어요? 분위기 얼마나 좋겠어? 이강인도 지금 본인 예를 들면 이강인 팬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지금 뭐 면이 안 쓰니까 가만히 있겠지. 만약 이강인 퇴출되고 나면 뭐 오죽이나 그렇게 막 박수 치면서 한국 축구 잘 되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자기 살 깎아먹는 짓입니다. 예, 자기 살 깎아먹는 짓이에요. 그 손에 손흥민이도 잘못한 건 없지. 잘 잘했지. 뭘 여기서 잘못한 게 있겠어요, 손흥민이가. 답답하고 역살까지, 주먹질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손흥민은 뭐 잘못한 게 없지만, 이강인이를 너무 저렇게 닦아세워서 하는 그 부분도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강인이 닦아세워서 쫓아버리든 빨가벗겨서 저기 뭐, 어, 다시는 한국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 게 상관없는데, 이걸로 끝나면 다 해결되냐, 이거야. 해결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저는 이강인을 뭐 국적을 파버려도 좋고 호적에서 빼버려도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강인을 호적에서 빼도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이강인이가 과연 이 문제의 모든 핵심이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문제의 핵심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른 것, 그 주변 사변적인 걸 해결해야지, 핵심적인 것을 놔두고 사변적인 것만 해결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 축구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기를, 예전 같은 인기를 가져오지 어려울 것이다. 여기 지금 뭐 홍명보 감독이네,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아, 그나물의 그밥이에요. 그 사람도 저기 감동하다가 저기 잘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장이 좀 잘못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일단 판이는 이미 김이 식었어. 예. 판이 김이 식었어요. 뭐 현대 가문도 그렇고 이제 좀 다른 가문이 해야 되는 건지 뭔지 아무튼 이거 우리가 뭘 바꿀 때는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누가 잘못했다. 응? 뭐 금융 카르텔뿐만 아니라 축구 카르텔 같이 이런 카르텔들을 없애야 된다. 뭐 다 좋은데 지금은 보니까 금융 카르텔까지 싸워서 도려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변화 자체가 필요한 것 같아. 예. 이 판 자체를 아예 바꿔야지 이 판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이강인만 퇴출돼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인기가 식어가고 있는 이 축구의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마녀사냥하듯이 이제 뭐 이강인이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름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설 누구 뭐 이 사람들도 다 싸가지 없다. 뭐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이강인이 좀 두드렸던 사람들이나 이강인하고 좀 같이 친했던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어? 그러면 뭐 손흥민 파하고 이강인 파하고 나눠가지고 남북 분단처럼 이렇게 또 축구계도 분단돼서 할 거야? 이제 봤을 때 지금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 축구협회도 자기한테 뭐 화살 들러올까봐 지금 이강인이하고 손흥민이 쌈나는 거 지금 재밌게 쳐다보고 앉았고 천만 다행이다 이러고 앉았고 아니면 애들이 지금 싸움 나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은 죽게 생겼는데 그거 있던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 사이에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걸릴까봐 걱정해가지고 둘 중에 한 명 희생양 되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앉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돼 학부모가 가서 선생님 빳딱을 때려야지. 근데 지금은 그 선생이 잘못한 건데 그 선생은 놔두고 지금 애들만 지금 잡게 생겼어요 애들만. 네, 애들만 잡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좀 상황을 똑바로 보고. 지금 이강인이 관련된 무슨 광고 내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천천히 돼도 돼. KT고 뭐 이게 지금 왜 갑자기 KT고 뭐고 이게 그렇게 중요해졌어. 뭔 치킨이고 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변화입니다. 예. 축구협회의 변화든 축구계의 변화.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이강인으로 뭐라 하고 이강인을 마치 뭐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싸가지 없는 놈 하나 저기 바보 만들어서 이걸로 그냥 모든 걸 끝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참 멀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셈이 빠른 민족이야. 이게 지금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1은 2인 것도 금방 보이는데 지금 이강인이나 빼가지고 지금 뭔가 본전이 안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도 지금 계속 욕하고 있는 것은 답답하기 때문이야. 이강인이가 욕먹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 망신을 시켜 이놈아? 이 얘기야. 응? 니가 임마 거기서 왜 2억 타고까지 가가지고 임마 저기서 형 얘기하면 가만 듣고 있지 내일 임마 중요한 게임인데 타고 친다고 설치고 형이 얘기하면 그냥 아무리 그게 권위적이든 뭐든 듣고 말아야지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꼬라지 해서 막 우리가 보통 어디 갔다가 잘못하면은 뭐 잘못한 애보다 그 뭐야 뭐 한 애 더 엄청 맞는 거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이강이 이거 엄청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걔가 욕한 것보다 더, 걔가 주먹질한 것보다 더 지금 국민들이 열받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줬기 때문이야, 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강인이가 퇴출된다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이 지금 그 화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강인 좀 때리는 거는 내 새끼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내 새끼를 막 앞에서 때리는데 실제로 지금 마음속은 뭐야. 저 선생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선생을. 이 애들 이렇게 만든 선생을 잡아주고 싶은 건데 지금 그 말을 못하고 계속 애만 때리고 있는 거야. 자기 애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그걸 모르고 이해 못하고, 애 잘못했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얘만 퇴치 퇴학시키고, 학교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강인이만 퇴학, 나머지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분위기 썰렁한 상황이 올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